네, 다음 동작은 짐볼을 이용한 짐볼 브릿지 동작입니다. 여러분들 브릿지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필라테스를 한 번이라도 경험하셨던 분이라면 브릿지는 누구나 알고 계실 텐데요. 먼저 그래도 동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늘 보고 누우셨을 때 엉덩이를 들어주는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때 무릎과 엉덩이 골반뼈, 어깨가 일직선이 되는 동작이죠. 자, 이 동작을 짐볼을 이용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짐볼을 이용하면 아무래도 밸런스에 도움이 되시는데요. 그 밸런스와 함께 우리 오늘은 짐볼을 굴릴 때 이용하는 우리 척추 근절을 한번 더 자세히 느껴보도록 할 거예요. 동작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짐볼을 등 뒤쪽에 두실 거고요. 자, 이때 내 가슴 뒤쪽에 짐볼을 기대해 주신다라고 생각하시고 발은 골반 넓이에요. 자, 이때 손은 앞쪽으로 뻗어 주셔서 먼저 중심을 잡아 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짐볼을 이용하면 텐션이 있기 때문에 골반이 흔들거리는 것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때 내가 계속 중심을 잡아 내주시고 자, 이제 양손을 골반에 두시고 천천히 몸통을 굴려서 머리가 완전히 닿도록 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양발에 중심을 다시 한번 움직여서 잡아주시고요. 자, 엉덩이 쭉 내려서 코로 마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쭉 올려주실 거예요. 이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척추가 천천히 굴려져서 분절을 해서 붙이실 거고요. 자, 천천히 한 번에 쭉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천천히 꼬리뼈부터 분절을 해서 척추가 하나하나하나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셔서 올라갈 거예요. 자, 이때 허벅지 뒤쪽, 엉덩이 아래쪽까지 힘이 딱 들어가시면 자, 천천히 다시 위에 있는 척추부터 분절을 해서 천천히 굴려서 내려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코로 마시고 업, 다시 위에서 코로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위에서부터 꼬리뼈가 내려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내 몸이 많이 흔들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골반이 아무래도 비틀어져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허벅지의 힘으로 양쪽 똑같이 지켜내면서 척추 분절을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자, 코로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오시고 이때 무릎이 자꾸 이렇게 모이시는 분들도 있고요. 반대로 무릎이 계속 벌어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허벅지 안쪽에 힘이 빠지거나 바깥쪽이 우세해진 경우에 그런데요. 우리는 양쪽 무릎에 계속 골반 넓이로 지켜내시면서 동작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만약에 이 동작이 너무 쉽다고 생각을 하시면 누우셨을 때 엉덩이만 들어 올리지 마시고 양손도 같이 움직이실 수 있으신데요. 양쪽을 플라잉 하듯이 쭉 뻗어내셨을 때 엉덩이를 내려주시고요. 자, 코로 마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후 엉덩이 올라오실 때 양팔을 모아서 자, 이 동작을 하실 때조차도 너무 쉽다. 그렇다면 양손의 무게까지 더해서 마시고 후 1kg 정도의 아령이나 또는 생수병으로 충분히 진행하실 수 있으세요. 자, 코로 마시고 내쉬면서 후 동작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천천히 몸통을 굴려서 엉덩이 바닥에 안전하게 돌아오시면 됩니다. 자, 이 동작 또한 총 10번씩 3세트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